네, 이제 학교에 새 교과서가 오고 내년에 이제 새 교과서를 1학년부터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교과서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것은 실은 그 기존의 교과서의 학습 자료가 가장 많은 때라는 걸 뜻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간단하게 그 교과 학습 중에 학습 자료 중에 영상을 검색하는 법을 좀 팁을 두 가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검색하실 때 여기 동영상 탭을 우선 누르시고 동영상 탭을 누르십니다. 그럼 여기 벌써 나와 있죠? 동아준영미. 근데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제목의 팁 하나가 이제 연산자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굳이 뭐 연산자라고 할것 없이 양쪽에 제목의 양쪽에 겹다운표를 찍으면 요 단어들이 모두 다 들어간 학습 자료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또 얘기할 때 양쪽에 겹다운표 찍는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서 딸랑딸랑 두 손을 뭐 양쪽 머리 위에 올리고 딸랑딸랑 하는 것을 애들에게 보여주고 같이 하도록 해봅니다. 그렇게 또팀 뒤에 팀이라고 하는 이제 몇 학년 책임 3학년 책의 5과 여기서 이렇게 양쪽에 겹다운표를 찍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는 언어를 근데 더팀 비하인드 팀 그러면 여기 뒤에 보시면 영상 보시면 이건 우리나라 영상이 아니죠. 여기 지금 이게 다 외국의 어떤 영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검색을 해야 이것이 학습지 영상 우리 교과서에 딸린 영상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더보기를 살짝 보자 고급 도구 다시 도구입니다. 도구 도구로 가서 고급 검색을 누릅니다. 여기 고급 검색을 눌러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언어가 지금 모든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전 세계에 있는 더팀 비하인드 팀이란 자료가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한 언어로 페이지를 찾자. 그래서 여기 한국어로 내려가 한국어로 검색을 해보자. 그러면 요 고급 검색을 누릅니다. 고급 검색. 자, 다시 한번 도구를 눌러서 도구를 누릅니다. 그래서 고급 검색 누르고 좀 내려가서 언어. 이게 지금 모든 언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내려가서 한국어를 이렇게 고르고 고급 검색을 누르게 되면 그다음에는 여기 보세요. 결과가 완전 좋아졌죠? 중3 동아 윤정미 5과 본문 이렇게 나오세요. 자, 이게 워낙 이제 윤정미 이 교과서가 많이 채택도 돼서 그렇겠지만 여기 지금 영상이 이렇게 그래서 골라서 소개할 수 있다 선생님께서 여기서 이 중에서 이거 53분 45초 32분 38분 24분 뭐 이게 교과서를 뭐 통째로 이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뭔가 다르네요. 여기는 문장별 반복 듣기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대화문과 본문을 하고 여기 파트 1, 파트 2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화 듣기부터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새 창에서 링크를 여셔서 여기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One. How often do you play basketball? I play once a week, but I want to play more often. I suggest you join my basketball club. We play 3 times a week. That sounds good. It'll be fun to play with you. 네, 깔끔하게 잘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의 공유 주소를 눌러서 복사를 누르고 그다음에 선생님 밴드나 카페나 뭐 어디든지 상관이 없겠죠. 여기 영어 교사 공유 나라에 가서 일단 뭐 선생님들께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다면 여기를 이용하셔도 되겠죠. 여기 가서 5과
오가 관련 영상 중삼 동아윤 중삼 동아윤 영상 모음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세 번째 팁이 되겠는데요. 요거를 주소를 넣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바로 영상이 뜨기도 합니다. 그런데 뜨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요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뭐 전부 지우겠습니다. 여기 위에 링크 요 주소를 요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그 보기 영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대화문 음원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 아까 영상 중에 문장 반복 듣기가 나왔고 그 다음엔 뭐가 좋을까요? 여기 지금 이분들이 주소를 다 공개했기 때문에 공개했다는 거는 뭐 활용해도 된다는 의미겠고요. 그래서 퍼가도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1, 2, 1에 2에 짧은 영상 먼저 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집합공부의 코치입니다. 자, 교시험 대비, 교수 본문 독해. 자, 중3 영어 동화 윤정미. 네, 마음에 드시면 자, 이번 쓰시면 되겠고 또 다른 것도 있으니까 대화문 본문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3 동화 윤정미 영어 5가 지문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일단 좀 읽어보면은 The Team Behind the Team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 빠르게 좀 해보면 팀 뒤에 있는 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제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무슨 의미인 건지 이거 이제 지금도 학원 선생님 분위기죠? 예. 여기는 어떨까요? 아, 자, 5가 시작해보자. 요거 첫 문장부터 가봅시다. 읽어봤죠? 자, in sports, only the players get a trophy. 네, 아까 요게 좀 오히려 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3 동화 윤정미 영어. 네. To run, 뛰기 위해서, 그러니까 달리기 위해서 너는 이곳에 얼마나 자주 온. 때로 경주를 마무리를 한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요걸 달고 뛰면서 어떤 역할을 조금 하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The runners, 달리기 선수들, 그러니까 마라톤 참가자들은 can choose, 선택할 누르고, 수가 있다. 근데 뭐를? 네. A pacer. 그 여러 명 중에 한 그래서 이거를 아까 뒤가 나요. 템 눌러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수정 눌러서 아까 세 번째 팁입니다. 네이버 카페를 쓰실 때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영상이 자동으로 보일 수 있게끔 뜬다는 거.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리고 애들한테는 이제 요 주소만 이 유튜브 영상 주소가 복잡하잖아요. 요 주소 URL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육과 복습 주소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죠. 예, 17252 애들에게는 요 주소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예,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넘쳐나는 지금 이 중3 경우는 내년 후년까지도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정리를 해두시면 2년을 더 쓰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팁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첫 번째는 구글에서 검색을 하실 때 또 팀 비하인드 팀 할 때 어떻게 양쪽에는 뭐 하셔라 양쪽에 겹다운표 찍어라 그 다음에 도구 눌러서 고급 검색 눌러서 밑에 가셔서 선택 언어가 여기 처음에 모든 언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가면 한국어를 찾을 수 있으니까 한국어로 하고 고급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교과서 우리나라 교사 혹은 학원 선생님들이 하신 여기 이 경우에는 버든의 중학교 중3 영어 이거는 선생님이 올리신 것 같죠? 네, 여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음악도 좋네요. 아, 여기. Hello everyone. Today we are going to start lesson 5 reading part. Okay, open your book. Okay, page 86. Okay, look at your textbook.
3년 전에 만드셨는데 지금 이렇게 검색됩니다. 요거 이제 요것도 좋은 자료 같습니다. 여기서 그림으로 복사. 표현된 다음 단어들의 의미를 짝과 함께 추측해 말해 봅시다. 아,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선생님들 그 카페를 만드셔서 정리하시면 어차피 새로 만드실 거 없이 선생님들 이렇게 애들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오가 지금 중3 오가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6과도 만드시고 7과도 만드시고 8과도 만드시고 만드셔서 혼자 쓰지 마시고 이렇게 카페에 올려주시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 현재 이석영 수석님이 2015만 만들어두셨는데 여기에 이제 2022도 조만간 개설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15에서 제 꿈이 좀 미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교과서 팀이 구성돼서 출판사와 함께 공동으로 학습자료를 만들자는 건데 그렇게 했다는 시절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넘치는 이 교과서의 영상자료를 검색해서 카페에 올리는 세 가지 팁, 양쪽에 겹다운표 찍으셔라, 언어는 고급 언어로 들어가서 고급 검색 들어가서 한국어로 하셔라, 그 다음에 올릴 때 카페에 올리실 때는 여기 링크 표시를 누르고 올리시면 바로 보인다는 세 가지 팁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